독일의 레오파드 2, 미국의 M1 에이브럼스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영국의 챌린저 2가 훈련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지난 27일 영국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에 약 1분 30초 분량의 챌린저 2 훈련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여러 대의 챌린저 2가 표적지를 향해 불을 뿜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와 더불어 험준한 지역을 무리 없이 이동하는 모습 등 챌린저 2의 위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해당 영상을 올린 이유는 러시아 압박과 함께 서방 측 전차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참전을 결정했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적게 받았던 챌린저 2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투 중량이 75톤에 달하는 챌린저 2는 영국군이 1994년부터 사용하면서 보스니아, 코소보, 이라크 등에 투입했고 오만군에서도 주력 전차로 도입했습니다. 챌린저 2가 이름을 알리게 된 건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인데요. 챌린저 2는 70여 발의 RPG-7의 공격을 받고도 파괴되지 않았고 대전차 미사일을 맞고도 승무원이 전원 생환하는 등 뛰어난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다만 공격력은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드 2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챌린저 2의 주포는 L30A1 120mm 55구경장 강선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오파드 2와 에이브럼스 M1의 활강포에 비해 포신 수명이 짧고 포구 압력이 낮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챌린저 2의 뛰어난 방어 기능은 러시아 주력 전차인 T-72의 직격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을 때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약속한 주력 전차 챌린저 2가 3월 말까지 현지에 도착하길 희망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릭스 초크 영국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탱크가 언제 현지에 도착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3월 말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챌린저 2의 운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영국에 도착했는데요. 영국군은 29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이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전투를 위한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에 도착했다며 영국은 글로벌 파트너 국가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챌린저 2 탱크를 제공해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은 챌린저 2 운용법뿐 아니라 수리기술 등을 배울 예정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